자, 이번 시간은 제5과목이죠. 열, 설비, 설계. 첫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1. 열, 설비, 일반. 핵심 이론 01. 열, 설비, 일반의 개요부터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열, 설비라는 것은 뭐 종류가 많지만 주로 보일러, 그리고 보일러와 관련된 뭐 종류, 특징, 그런 장치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주로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보일러. 자, 보일러는요, 연료의 연소로. 자, 연소가 나왔죠? 아, 우리가 연소공학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연소로 발생되는 열을 밀폐 용기 내에 있는 물에 전달해서 일정 압력의 증기를 발생시켜서 건물의 난방, 온수 등에 사용하는 설비가 되겠습니다. 뭐 보일러를 뭐 잘들 아시니까는 정의를 이렇게 한다는 거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건 이제 횡형 보일러로 예를 든 건데요.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이렇게 노통 이 동체가 있죠. 바디. 이제 버너가 있고 이제 이건 컨트롤 판넬 조작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압력을 조절하는 압력 조절 밸브. 그리고 이제 증기 이동 경로가 이렇게 갑니다. 여기 이제 연소실이죠. 그리고 배관 밸브가 이렇게 있습니다. 주요 구성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거고. 자, 다음. 보일러는 연료의 연소로 열을 발생하는 부분 보셨죠? 그리고 밀폐 용기의 벽을 통해서 열을 내부의 물에 전달해서 증발시키는 부분. 그건 이제 보일러 본체라고 하죠.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 둘 것은 보일러 구성에 3대 요소가 있습니다. 3대. 멋있죠? 멋있는 거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죠. 연소 장치, 본체, 부속 장치. 이렇게 세 가지가 보일러 구성의 3대 요소가 되겠습니다. 출제가 가끔씩 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일러의 용량 산출 표시량이 있는데요. 이것도 가끔 출제가 됩니다. 자,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온다, 그죠? 상당 증발량, 전열 면적 및 전열면의 증발률, 그다음에 전격 출력, 그리고 상당 방열 면적, 보일러 마력 등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엔 난방 및 급탕용 보일러 용량 선정하는 순서가 있는데요. 이 순서 나오면은 바로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이제 박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계속 그런 거를 이제 연습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난방 및 급탕용 보일러 용량 선정하는 순서가 되느냐. 첫 번째, 방열계 용량부터 이제 선정을 합니다. 방열계 용량 1번이죠. 맨 처음에. 그다음에 배관 열 손실, 그리고 상용 출력, 전격 출력 이런 순서로 한다. 자, 상용 출력은 뭐냐? 방열기, 난방 부하죠. 하고 급탕 부하, 그리고 배관 부하를 다 합친 것이 상용 출력이 되겠습니다. 전격 출력은 용량인데요. 용량 계산하는 게 바로 전격 출력이죠. 이 상용 출력에다가 예열 부하를 곱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보일러의 부하율이 있습니다. 부하율. 얼마큼 부하가 걸리느냐 하는 것은 실제 사용 용량을요, 보일러 설계 용량으로 나눠요. 그래서 100%를 곱하면 부하율의 공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분의 액추얼, 실제, 이렇다는 얘기죠. 거기에 이제 100%를 곱한다. 일반적인 보일러 운전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부하율이 있습니다. 100%가 아니고 60에서 80%이 사이가 가장 이상적인 부하율이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에 보일러 성능 표시 방법 하나인 레이팅이라고 있어요. 레이팅. 자, 레이팅. 레이팅은 뭘 갖다 얘기하느냐? 1제곱피트당의 상당 증발량 34.5 파운드 퍼 아워를 기준으로 하여 이것을 100% 레이팅이라고 이제 기준을 합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여기서 익숙치 않은 게두 개가 나왔죠. 피트라는 거하고 파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게 다분히 뭐죠? 영국, 미국 개념에서 왔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나 아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보일러 배기 가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배기 가스 열 손실은 같은 연소 조건일 경우에 연소 가스량이 적을수록 작아지죠. 다음, 배기 가스의 열량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급수 예열기, 자, 그리고 예열기죠, 예열기. 급수 예열기, 그리고 공기 예열기를 적용합니다. 다음, 배기가스의 열량을 회수함에 따라서 배기가스의 온도가 낮아지고요. 효율이 상승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배기가스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거를 활용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배기가스 온도는 발생 증기의 포화 온도 이하로 낮출 수 없어서 보일러의 증기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서 배기가스 손실도 커집니다. 자, 다음. 가스용 보일러의 배기가스 중에서 일산화탄소의 이산화탄소에 대한 비는 0.002 이하이어야 되겠습니다. 0.002 이하. 일산화탄소가 적을수록 좋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불완전 연소잖아요. 이산화탄소는 완전 연소단 말이죠. 그 완전 연소가 돼서 나오면 이산화탄소 나오는 거고, 얘는 불완전 연소에서 나오는 것인 겁니다. 보일러에서 연소용 공기 및 연소가스가 통과하는 순서가 있어요. 자, 순서가 나왔다. 우리가 또 이거 어떻게 하면 외워야 되겠죠. 송풍기. 예. 자, 보일러에서 연소용 공기, 연소가스. 자,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요? 송풍기 먼저 있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공기 예열기를 거치고, 그 다음에 연소실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과열기, 그 다음에 절탄기, 그 다음에 굴뚝. 이렇게 이제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보일러의 운전 및 성능 보실 텐데요. 자, 보일러 송출 증기의 압력을 낮추면은 방열 손실이 어떻게 된다? 감소합니다. 보일러의 송출 압력이 증가한다 하면 가열에 이용할 수 있는 증기의 응축 잡열은 작아지죠. LNG를 사용하는 보일러의 경우에 총 발열량의 얼마? 약 10%는 배기가스 내부의 수증기에 흡수가 되겠습니다. LNG를 사용하는 보일러의 경우 배기가스로부터 발생된 응축수 뭐냐? 산성이냐 알칼리냐? 산성이다. 산성. 산성. 요거 기억해 두시고 pH는 얼마다? pH 4. 숫자가 나왔습니다. 또 외워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증기관 크기 결정하는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가격, 열 손실, 압력 강화 등이 있겠습니다. 자, 문제에 들어갑니다. 1번. 다음 중 보일러 구성의 3대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딱 문제가 나왔죠. 바로 본체, 연소 장치, 부속 장치. 이게 세 가지죠. 분출 장치 아니다. 자, 다음에 2번. 보일러의 용량을 산출하거나 표시하는 양. 아, 또 문제가 나왔죠. 예. 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뭡니까? 네. 제열 개수가 되겠습니다. 상당 증발량, 보일러 마력, 전열 면적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들로다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핵심 이론이 이제 1 끝났고요. 이제 핵심 이론 02로 바로 들어갑니다. 예, 핵심 이론 02는 보일러의 설치, 시험, 검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다분히 예, 좀그앞 시간에 했던 그 법규하고 좀 유사한 내용입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예, 그 성격이 그렇다 그죠? 보일러 설치 장소 보시겠습니다. 보일러 옥내 설치, 옥내라는 것은 이제 그 실내 이런 뭐 건물 내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불연성 물질의 격벽으로 구분된 장소에 설치하나 소형 보일러 소용량 강철제 보일러, 소용량 주철제 보일러, 가스용 온수 보일러, 소용 관류 보일러 이런 건데요. 이런 거 소용 보일러 이런 것들은 반격벽으로 구분된 장소에 설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다? 불연성 물질의 격벽으로 구분된 장소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소용은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다음에 보일러 동체 최상부로부터
자, 이거 보일러 검사함에 취급 지장이 없도록 작업대 설치하는 경우는 작업대로부터 이렇게 해서 천정, 배관 등 보일러 상부 구조물까지 거리. 이게 거리가 있어요. 얼마? 1.2m 이상. 자, 숫자가 또 나왔어요. 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지만은 소형 보일러 주철재는 0.6m 이상이다. 자, 1.2m, 0.6m, 2분의 1이네요. 그렇죠? 소형은. 자, 보일러 동체에서 벽, 배관, 보일러 측부에 있는 구조물, 검사, 청소에 지장이 없는 것은 제외한다. 까지의 거리는 얼마다? 0.45m 이상이다. 그런데 이제 소형 보일러는 0.3m 이상이 가능하다. 다음에 보일러 및 보일러 부설 금속재의 굴뚝 또는 연도 외측으로부터 얼마? 0.3m 이내에 가연성 물체에 대해서는 금속이 불연성 재료로 피복하여야 합니다. 자, 다음에 연료 저장 시 보일러 외측으로부터는 얼마? 2m. 2m 이상 거리를 두거나 방화 격벽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소형 보일러 또는 얘는 반, 1m 이상 거리를 두거나 반격 벽으로 할 수 있다. 다음 가겠습니다. 보일러 설치된 계기들은 육안 관찰, 육안 관찰, 눈으로 보는 거 얘기하는 거죠. 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조명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보일러실은 연소 및 환경을 유지하기 에 충분한 급기구 및 환기구가 있어야 하며 급기구는 보일러 배기가스 덕트의 유효 단면적 이상 뭡니까? 요거 유효 단면적 이상이어야 하고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환기구를 가능한 높게 어떻게? 높게 한다. 요것도 이제 뭐 낮게 이런 식으로 섞어서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높게 설치하여 가스 누설 체류 누설 시 체류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자, 다음에는 압력용기의 옥내. 이건 뭐죠? 옥내. 압력용기를 이제 옥내, 실내, 이렇게 건물 내에 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압력용기와 천장의 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압력용기 본체 상부로부터 1m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 1m 이상. 그 다음에 압력용기의 본체와 벽의 거리 얼마? 0.3m 이상. 그 다음에 인접한 압력용기와의 거리는 최소 0.3m 이상. 그리고 유독성 물질을 취급하는 압력용기는 2개 이상의 출입구나 환기 장치를 설치합니다. 이게 이제 1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죠? 2개 이상이다. 자, 다음에는 아까는 보일러 옥내 봤잖아요. 이제 옥외 건물 바깥에 보일러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케이싱 등의 적절한 방지 설비를 해야 됩니다. 노출된 전련재 또는 레깅 등에는 방수 처리, 금속 커버 또는 페인트 포함 이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보일러 외부에 있는 증기관 및 급수관 등이 얼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강제 통풍팬의 입구에는 빗물 방지 보호판을 설치해야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보일러에 설치 강 구조물은 접지되어야 하고 자, 강이니까 얘는 이제 접지를 시킨다 하고 빗물이나 증기에서 부식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해야 된다. 수관식 보일러 경우는 전 열면을 청소할 수 있는 구조 구멍이 있어야 됩니다. 수관식 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 열면을 청소할 수 있는 구멍이 있어야 한다. 다만 전 열면의 청소가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다. 보일러 설치된 폭발물의 위치가 보일러 기사의 작업 장소에서 2m 이내에 있을 때에는 당해 보일러의 폭발 가스를 안전한 방향으로 분산시키는 장치를 설치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일러의 사용 압력이 어떤 경우에도 최고 사용 압력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보일러는 바닥 지지물에 반드시 고정되어야 합니다. 소형 보일러의 경우는 앵커 등을 설치해서
가동 중에 보일러에 움직임이 없도록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보일러의 성능 시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기 건더는 강철재 그리고 주철재로 나누어져 있는데 강철재는 0.98, 주철재는 0.97 이렇게 나누어 정해져 있습니다. 측정은 매분 10분, 매 10분마다 이렇게 칠시를 한다. 수위는 최초 측정치에 비해서 최종 측정치가 높아야 되겠습니다. 측정 기록 및 계산 양식은 규격으로 정해진 것을 사용한다. 압력 변동은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7% 이내이어야 되겠습니다. 유량계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범위 이내이어야 하고요. 부분 방사선 투과 시험에 검사 길이 계산. 이거는 300mm 단위로 한다. 방사선 투과 시험 시 방사선에서 시험기 성능을 판 두께에 얼마? 2% 결함을 검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압 시험 압력. 자, 다음은 수압 시험 압력 살펴보겠습니다. 강철재 보일러. 최고 사용 압력이 0.43 MPa 이하다라고 할 때는 최고 사용 압력의 두 배 압력. 이 숫자 이제 기억해 두셔야 된다. 0.43 메가파스칼 이하일 때는 두 배. 그런데 요 시험 압력이 0.2 메가파스칼 미만일 수가 있죠. 그럴 때는 0.2 메가파스칼로 한다. 보일러의 최고 사용 압력이 0.43 메가파스칼을 초과했을 때, 여기 이제 이하의 잔에 초과하고 1.5 메가파스칼 이하일 때, 요거 이제 킬로그램 폴스 퍼 제곱센티미터라면 이게 15가 된다. 대략. 그렇죠? 10배. 이하일 때는 최고 사용 압력의 1.3배에 여기다가 0.3 메가파스칼을 더한 압력으로 합니다. 자, 보일러의 최고 사용 압력이 1.5 메가파스칼 초과했다 할 때는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 압력으로 합니다. 1.5배. 외우기 쉽네요, 이거는. 자, 다음에 주철재 보일러 가겠습니다. 주철재 보일러는 최고 사용 압력이 0.43 MPa 이하일 때는 최고 사용 압력의 2배 압력 같습니다. 여기 강철재랑. 다만 시험 압력이 0.2 MPa 미만일 때는 0.2 MPa 같죠? 그 다음에 보일러 최고 사용 압력이 0.43 초과할 때 이때는 최고 사용 압력의 1.3배에 0.3 MPa를 더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제가 여기 초과로 가고 여기서 요거 조금 달라졌죠? 말이. 그렇습니다. 다음에 비철 금속재 압력 용기는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 압력에다가 온도를 보정한 압력으로 합니다. 최고 사용 압력이 7kg pulse per 제곱센티미터에 증기용 강제 보일러의 수압 시험 압력은 12.1kg pulse per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보일러 설치 방법. 보일러 설치 공간 계획 시 바닥으로부터 보일러 동체, 바디 최상부의 높이가 4.4m다라고 하면 바닥으로부터 상부 건축 구조물까지의 최소 높이는 5.6m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증기 보일러에는 2개 이상의 유리 수면계를 부착합니다. 다음, 액상식 열매체 보일러. 온도 120도 이하의 다시 할게요. 액상식 열매체 보일러. 온도 120도 이하의 온수 보일러에는 방출 밸브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다음, 온도 120도를 초과했다 했을 때는 고란 온수 보일러에는 안전 밸브. 이게 조금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20도 이하는 방출인데 120도를 넘는 온수 보일러에는 안전 밸브를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일러 설치 시 수위계 최고 눈금은 보일러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 이상에서 2배 이하로 해야 되겠습니다. 1.5배 이상에서 2배 이하, 2배 이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보일러 설치 검사. 자, 보일러 설치 검사입니다.
5톤포 아워 이하의 유류 보일러의 배기가스 온도는 정적보에서의 상온과의 차이가 315도씨 이하이어야 하겠습니다. 보일러의 안전장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경보기를 울리고 30초 정도 지난 후 연료를 차단합니다. 수입 보일러의 설치 검사의 경우 수압 시험이 필요하고요. 보일러 설치 검사 시 안전장치 기능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어요. 예,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일러의 성능 시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이냐? 증기건도는 강철재, 주철재 이렇게 나눠져 있었죠. 우리가 이거 스터디 했습니다. 0.98, 뭐 0.97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측정은 매 1시간마다, 이게 뭐죠? 10분마다 했었잖아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위는 최초 측정치에 비해서 최종 측정치가 작아야 한다. 아니죠. 또 높아야 한다 그랬죠. 맞습니다. 이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보일러를 옥내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어떤 것이냐. 이제 보겠습니다. 1번. 불연성 물질의 격벽으로 구분된 장소에 설치한다. 이게 기본이라 했죠. 두 번째를 봤더니 보일러 동체 최상부로부터 천장, 배관 등 보일러 상부에 있는 구조물까지 거리 얼마입니까? 이거는 1.2m죠. 대형 보일러는 1.2m, 소형 보일러는 그 반인 0.6m. 그런 조건에 틀렸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거가 되겠습니다. 3번, 연도의 외측으로부터 0.3m 이내에 있는 가연성 물체에 대해서는 금속 이외에 불연성 재료로 피복을 한다. 네 번째는 연료를 저장할 때에는 소형 보일러의 경우 보일러 외측으로부터 1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반격 벽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다음 보일러의 종류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